이걸 찍어야 되나? 카메라. 카메라 어디 있지? 카메라 눌러야지 저기 화면이 나오지. 여기 그치? 나왔는데? 지금 같이 나오는 거예요? 나오잖아요. 그래, 그래. 안 들어오면 여기 나와. 그래, 아이고. 예, 무식한 데는, 무식한 데는 약이 없어. 아이고. 이렇게 하는 거 겁나네. 와가지고 10년 있다가 요거 이제 실증 기념일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내가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는 7자거든. 내년은 8자거든. 8자가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이제 또 기념일 하나 저기 석구장 평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이제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는 이제 돌은 그대로 있잖아. 네. 나는 그냥 10년 동안에 탁 늙었잖아. 그래도 아직까지 파릇파릇하네요. 근데 이제 이게 식물이라는 거는 다 환경에 조금만 살게 돼 있어. 원래는 이게 수생식물이 아니야. 근데 여기 심어놓으니까 지가 살라니까 우리가 물소로 가서 사는 거야. 딴 데서 사는 식물이거든 이게. 대롱나무가.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이 배롱나무야. 철쭉이니 뭐 가문비나무, 분비나무 다 심었어도 다 죽었어. 이 뿌리 조그만 거 붙여놨는데 이 뿌리가 이 물속으로 들어갔어. 그 뿌리에서 이게 자라는 거야. 물 먹고 자라는 거야. 흙이 없어. 근데 요것이 10년 동안 한 번도 꽃이 안 폈어. 꽃 피던 건데 그러니까 실내라 모두 조건이 안 맞은 게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꽃 필 때까지 내가 살아야 돼, 잉? 그러니까, 죽지는 말고 살아. 나랑 같이 살면서, 나 죽기 전에 꽃 피는 거 봐야 돼, 실내에서. 이렇게 보여. 왜냐면, 아이고, 점장님 미안해, 이거. 어질러서. 조금만 하고 싶어. 좋다고 하지, 좋다고 해도 하면 피우고 하는지 모르잖아. 마음만 정신이지 몸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.